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의혹이 많아요. 실제 이제 그 관봉권 이거는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. 예를 들어 이제 그 한복을 뭐 여섯 벌 샀다. 또는 이제 구두를 열다섯 벌레 샀다. 또는 이제 공예품을 살 때 그때 그 부속실에 유송화 춘추관장까지 했죠. 이분이 그 꽤 5만 원짜리 신권 있잖아. 은행에서 바로 놓은 거. 이걸 관봉권이라 하거든요. 일반 국민은 이제 구경도 할 수 없는 돈이죠. 이런 돈으로 결제했다는 거예요. 근데 대통령도 월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. 그렇다면 이게 그 개인 카드로 산 증거를 내놨든지 아니면 이게 최소한 그 월급 들어오는 게 계좌에서 인출해야 그 치를 거 아닙니까? 이것만 내놓으면 제가 의혹 제기 안 한다니까요. 근데 왜 간단하게 해명할 수 있잖아. 본인 돈으로 그 많은 걸 산 걸 입증을 못 합니까?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양복을 한 번 샀어요. 이거 입증 못 합니까? 제 카드 내든지 아니면 이게 제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하면 바로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. 그걸 내놔라는 거예요. 한복 산 거, 그 다음에 그 신발 산 거, 공예품 산 거, 이거 개인 입증 간단히 할 수 있잖아. 왜 의무 삽니까? 저는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.